이거 틀렸어요. 강하신 분이시거든요. 그러니 강요한 판사님과 이 여자는 뭐야? 오 판사. 사겨? 뭔 소리야. 그게 아니라 내 배석 판사라서. 사겨? 아니라니까? 안 사겨? 응. 진짜 안 사겨? 응. 재미없어. 딱 치고 대충 보고서 지어내서 쓸까? 너랑 나랑 입만 잘 맞추면. 야, 왜 이래? 미쳤어. 아, 교포라서 아직 우리말이 서툰구나. 들어봐, 그 우리나라에는 이 관용적 표현이란 게 있어. 내가 입혀줘야 되나? 언제 입을 수 있습니다. 어르신! 우와! 어르신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어려 보여요. 누구 보면 800살인 줄 알겠어요. 이건 뭐 하는 거야? 이건 뭐지? 철없던 시절 한 겁니다. 오해는 됩니까? 뭐? 지 맘대로 남 판단하는 건 꼰대들의 특징이죠. 어린애들의 특징이지. 엄살 부리는 거. 뭐 엄살? 됐었고.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의 드라마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트렌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. 찜질방 데이트는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. 제가 이곳을 알아보니까 참수, 방토, 자수정 등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무려 9가지 테마로 갖춘 완벽한 곳인데. 현재 그 화재 사건 수사했던 분을 좀 만날 수 있나? 그게 남의 방에 들어올 땐 보통 노크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? 잊고 있나 본데. 여긴 내 집이야. 아직 이러고 있을 거지? 그 며칠만 안정을 좀 취하다 가겠습니다. 어지러울 때가 있어가지고. My woman, the w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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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아저씨야? 그럼 내가 얼마를 주면 되는 건지. 차 뽑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? 그럼 형들한테 뭐라고 해? 아, 차라리 콤팥을 파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? 쫄지 마. 갚으란 말 안 할 테니까. 그래도 그건 좀... 좀 뭐? 너 돈 없잖아. 어떻게 알았어? 없어 보여. 죽었어? 아니. 요한이 죽인 거야? 아니라니까. 뭐야? 안 죽었잖아. 진짜 재미없어. 아주 재미없게. 잠깐 같이 가볼까요? 후덥지근한 걸 보니 고장 났나 봐요. 어르신, 엘사 같아요. 엘사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위기상 칭찬인 건 알겠네요. 근데 놀라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양처럼 돼요. 언제적 양머리를. 어르신이 보셨다는 드라마가 혹시? 내 이름은 김삼순이요. 꽤 인기가 많은 드라마죠. 2005년에 방송했네요.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.